이제 2대0이기 때문에 인피는 더 머리가 아프고 로라이엇은 뭐 또 하나 툭 던져볼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토틀락도 네. 또 투어 올인원시 자주 나오는 맵이고 은근히 또 토틀락에도 옆자리가 나오면 휴먼이 할 게 없어지는 맵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인피는 우선 옆자리가 아니길 우선 빌어야 돼요. 아 TR이 수고인 줄 알았다고. 네, 터틀락 원래 지는 이제 루저 셀렉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 근데 충분히 저럴 수 있죠. 우리 예전에 막 히읗히읗 하고 나갔다고 막 서로 싸운 적도 많았거든요. 네. 지진데 이제 한글을 잘못 변역해갖고 쓰는 경우인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터틀락입니다. 네. 자 3경기는 쉬지 않고 3경기까지는 바로 가는데 네. 자 임피 선수 로라이엇과 임피의 지금 경기가 정말 외주타기 승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조주현 선수가 삐끈 놓치면 임피한테 가는 거를 정말 미세한 차이로 임피를 앞서 나가면서 지지를 받아내고 있어요. 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홀스컵에서의 임피는 정말 쟁쟁한 선수지만 한국 선수들의 트라우마를 하나씩 벗겨주는 은인이기도 해요 지금. 정말로 자기 몸을 약간 농개처럼 희생을 하면서 한국 선수들이 이제까지 짊어져 오고 있던 되게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뭐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포커 선수가 항상 얻어왔던 그런 꼬리표처럼 달려있던 것들, 로라가 최근에 부진했을 때 뭐 어떤 겪어오던 그런 말들, 그런 네.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고 그 상대는 항상 임피입니다. 사실은 홀스컵이 뭐 나이스 게임 TV가 주최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홈그라운드도 아니에요. 네디즌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홈이에요. 아, 이 정도 홈이에요. 이 정도 홈인가요? 선수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주최자의 그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홀스컵은 그냥 신도림이 홈입니다. 네. 자, BO5입니다. 네. 결승전은 오전 3선승제로 진행되고 2대0으로 로라이어 조지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임피 선수의 컨디션이 뭐 문제가 있나?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조지현 선수의 타이밍과 정말 각 잡고 최근에 연습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네. 예, 맵별로 전략 그리고 그게 움직이는 타이밍 그러니까 위습이 대동되는 타이밍을 보면 네. 확실히 그리고 위습을 과감하게 쓸 때 워터 엘리멘탈을 지울 때 방금도 워터 엘리멘탈 두 개를 딱 지우고 판단 너무 좋아요. 네.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 여기서 밀면 이기는데 맞습니다. 위습이 뭐가 아깝냐는 거죠. 네. 자 이제 3대0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을 거예요. 네. 로라이어 조지현 선수는 자 터틀락 시작합니다. 자 조지현 선수는 3대0으로 끝내고 싶은 게 그래도 임피이기 때문에 이제 추격을 당하기 시작하면 한 게임 한 게임 이제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중국 선수들이 어떤 어외 경기에 불만이 많으면 여기 가까운데 대림동 가면은 중국 네. 홈이거든요. 가깝죠. 네. 네. 도림천 지나서 그런가요? 네. 몰라요 저는. 예. 임피 선수가 어쨌든 뭐 기세상으로 지금 로라이엇이 좋긴 합니다만 네. 임피 선수의 장점이 사실 임피 선수의 장점이 기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못해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임피도 작년까지 기복이 심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정말 기복이 없어 보이는 박준 선수도 언젠간 슬럼프 겪 거예요. 누구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고 근데 그걸 극복하는 계기들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번 홀스컵 저번 주에 포커스 이번 주에 로라 그리고 체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체미코까지 어떤 자기가 이제 우승권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삼을 수 있다는 거 홀스컵 자체를 네. 그리고 그 발판은 항상 임피네요. 신기하게도 조주현이 임피를 3대0으로 잡아낸다. 그렇다고 해서 임피가 뭐 치명적인 실수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포커스 선수의 그 헬스스톤 그게 아니었으면 포커스 대 로라이엇의 한국의 결승전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포커스도 컨디션 엄청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사실 근데 저도 그럴 수 있는 게 이길 게임은 실수로 졌고 질 게임은 졌어요. 그러니까 임피가 유리했던 게임이 두 번째 경기 누가 봐도 우선은 로라 선수가 판단하는 건 무난한 게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올인 전략보다는 한 완성시키고 죽어야죠. 피전트 완성시켰어요. 그럼 할 게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먼 어떤 독재자 입장에서는 할 일 다 한 거고 저 피전트 입장에서는
잘못된 일이죠 저게. 네. 원래 짚고 살아나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입니다. 아 이거 좀 함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 그냥 뭐 오거 워리어 끌고 있는 거. 오거 워리어 엠충 했나요 지금? 데몬이랑 그 나무 끼고 엠충 못했네요. 저 지금 위습 들어간 자리로 위습이 땡겨와서 딱 들어가면 오거 워리가 저 나무 파는데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데몬은 이제 뚜껑을 닫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로얄 선수가 잘하고. 염천규가 보랍니까? 네. 누구랑 하나요? 일단은 세환이랑 짱세랑은 얘기가 좀 됐고. 아 짱세요? 네. 짱세 여기 오는 거예요? 어. 염천규도 찌라 24시 이런 얘기 나오고 찌라 24시 하이라이트가 송창수가 화장실에서 뭔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소변기에 대변을 쌌다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였거든요. 로라 대보름 받아라. 이만하면 좋아하는. 아. 이거는 로라의 나리아님이에요. 뭔가 있다니까요. 자 네. 일단 네. 로라이엇이 우승을 해야 돼. 자 이몰레이션 지금 타이밍. 자 어떤가요 저. 어우 내 컨트롤 임피 하나 잡았어. 임피 진짜 일꾼 하나 잡았어요. 임피 지금 피저트 살리는 컨 한 거 아니에요. 이 다전제 뒤집는 컨 한 거예요 지금. 3대2로 이기... 어! 우리! 아, 헌트리스 섞는 거군요. 깜짝. 지금 임피 선수의 컨트롤에서 이 결승 내가 먹겠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지금. 와, 이몰레이션 대박으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네. 이 피전트 하나 잡히고 네. 데몬한테 피 다 뺐거든요. 아, 이게 이몰레이션 견제가 아까 그냥 무난하게 들어갔으면 이 추가 헌트리스 견제가 1군 속 가내면서 그 로라이어 선수나 나일 유저들이 원하는 그 그림까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거기에서 이몰레이션에서 삐끗하니까 추가 헌트리스 견제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자 임피가 퍼즐을 네. 걸었네요. 버그? 버그? 어떤 버그가 있죠 지금? 안 땡겨지는 버그네요. 아 타운돌이 안 던지기는 버그가 가끔 있는데. 아 이거는 아... 임피 선수 지금 너무 불운한데요? 아 저게 아주 간혹가다 저러거든요. 내 게임을 저장하고 다시 들어오면 되나요? 아우 아 임피 선수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아 이거는 너무 불운인데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 피전트 계속 달라붙는데 그 피 게이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는 로라이엇 운까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로라이엇 선수가 애매한 게이밍 했거든요. 약간, 이게 네. 저장하고 다시 하면은 버그가 풀리는지 확실한 건 임피가 좀 삐걱거리긴 합니다. 좀 운도 안 따라주는 거죠. 이번 판은 지금 원하는 대로 그림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우선은 어떤 판들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 네. 저게 잦진 않고 아주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2대0으로 지고 있는 유리해져가는 이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될지. 일단은 임피 선수가 재경기를 요구를 하면은 당연히 재경기를 가겠고. 근데 저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안 땡겨지면은 물론 엄청난 손해겠지만 그림 자체가 재경기하기 너무 아까워요 지금. 네. 예. 네. 이거는 홀스컵에서 홀버그가 났는데 네. 이거는 임피 선수 입장에서 이 버그를 감수하고도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임피 선수가 갑자기 버그라고 하길래 아 로라가 또 뭔가 그 버그성 플레이를 썼나. 나일이 버그성 플레이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쓴 줄 알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냥 아 그냥 가네요. 예. 안 땡겨져요. 안 땡겨져요. 땡겨지나요? 땡겨지나요? 자 우선 피자 쫓아내고 있고. 자 MP 선수 어쨌든 아 섀도우 클럭까지 더스트 어떻게 잘 뺐어요. 지금 지금 타운을 보시면은 안 땡겨지네. 안 땡겨져. 안 땡겨져요. 안 땡겨져요. 야, 하나만 짓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원도 들어가. 자원 아, 나무도 없네. 나무도 없네. 나무를 한번 캐고 와서 볼까요? 땡겨지나? 아니면 나무가 없. 아니 아까는 같이 이렇게 뚝딱딱 거렸는데 안 올라갔어. 볼까요 한번 나무를 갖다 놓고 땡기는 거? 안 땡겨져. 안 땡기는 거 확인하고 안 땡기는 거 같아.
안 땡기는 것 같아요 일부러. 왜냐면 자원은 나아가고 안 땡겨지거든요. 네. 아 이거는 임피 선수가 A player's forces are 근데 그렇다고 해서 루아 입장에서 이거 견제 멈춰라 이렇게 얘기해도 좀 웃기고. 그렇죠 이거는 뭐 루아가 버그를 이용한 게 아니라 버그가 발생한 거라. 그렇죠. 자 그래도 지워야죠. 아 이거 안 지워지네요. 와 이렇게 아 이거는 임피 이거 뒷게임 가야 되겠는데. 아 너무 임피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겠는데요. 여허허허. 이렇게 맞아떨어지나요 상황이. 아 로랄 선수가 좀 가볍게 두 경기 제압하고 세 번째 경기에서 이제 임피 선수의 호수비로 어떤 반전의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 여기서 또 버그가 발생하면서 원점 네. 2대0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게임 갑니다. 네. 아 임피 선수에게는 운이 따라주지 않아요. 만약에 리게임을 했는데 터틀 옆자리에 걸렸어요. 그러면 임피 입장에서는 멀티는 생각하기 어렵고 이제 막 밀리샤롯이나 이런 걸 트리테러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로라가 잘 막기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본진에 막 무넬이랑 워로 심시티하고 밀리샤 달려올 때 그 트리가 두를 수 없게 위습이 미리 나와서 길 막고 있고 막 이런 거 잘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옆자리에 걸린다면 임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 임피 선수는 불운입니다. 이건 뭐 사실은 네디즈에서 있는 또 버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치를 통해서 잡기가 어려운 게 이거는 이게 나는 씨만 뿌려놓은 자식이지 관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워크는 최근에 관리 한번 했어요. 매 패치 한번 했잖아요. 그거 약간 여론에서 그 혼외자 그거 좀 건드리고 하니까 이제 와서 그냥 한번 이렇게 케어하는 척 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버그를 감수하고도 가자라고 할 정도로 임피 선수도 좋았어요. 나쁘지 않다. 이게 여기서 타이밍이 좀 늦춰지더라도 멀티만 완성되면 저쪽에서는 헌트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랬는데 이게 짓던 피전트가 죽고 새로운 피전트가 그거를 망치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눌러지는. 아 근데 신기한 게 임피가 그거를 되게 빨리 알아채네요. 일반 유저들이 잘 모르거든요. 아, 그렇죠. 뭐 땡겨지나 보다 하고 그냥 보고 있다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굉장히 빨리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와 임피 선수 멘탈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임피 선수는 만약에 BO 7이어도 3대5로 지구였어도 이 선수는 모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로라이어 선수 입장에서는 방심할 수 없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재경기 갑니다. 시작하죠. 네. 옆자리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임피 약간 짜증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옆자리 확인하면 뭔가 달릴 생각으로 지금 천밀리샷 보낸 것 같아요. 아니면 옆자리 보자마자 에이 지지. 아니 이게 달릴 수도 있거든요. 알타켄스 시키고. 네. 이거는 오늘은 내가 이길 판이 아니구나. 근데 저 천밀샤가 어떤 자원적인 좀 리스크는 있지만 어쨌든 파맥을 지을 수 있는 또 밀리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적에 확인하고 가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이 또 휴먼이라는 종족 자체가 칼 타이밍 초반에 막 칼 타이밍 자원을 막 이런 아니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웃긴 게 네. 이거나 뭐 오크가 원버로 했을 때 그 찌르기 당했고 휴먼한테 찌르기 당했을 때 나무 피 입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나 언더디가 홀업 중에 에콜라이트 한 마리 잡히는 거 이런 거나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종족 유저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 종족들은 에이 그게 뭐가 커 이래요. 오크 뭐 에이 뭐 버루가 깨졌어 뭐 이티어가 밀렸어 상관없잖아. 에콜라이트 그 한 마리 다시 뽑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종족을 플레이하는 당사자들은 와닿아요 이게. 그쵸, 왜냐면 초반에 이 타이밍에 네. 이 건물이 올라가고 나무나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거를 한번 쉬고 가야 되니까 좀 그렇죠. 꼬이죠. 네. 크게 느껴지죠. 초반엔 특히나 크게 느껴지죠. 야 워든 사실 이 맵에서 워든은 글쎄요. 워든은 가장 이상적인 건 3렙 코스가 깔려있는 맵이거든요. 이 맵은 3렙 코스가 없어가지고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파맥을 여기저기. 여기 밤이 이제 추가 트리나 추가 워 짓는 자리. 투어질 때 나중에 그 워를 들어서 워사나 할 수 있고.
이제 투어 자리인데 미리 저희가 팜을 지어놓은 겁니다. 인클루즈 멘트 좋아요. 네. 약간 그 탬버린 이 여자애가 약간 느낌을 봤을 때는 약간 그 노래방으로 따지면 마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지? 적당히 하시고요. 네. 아니 노래방 마이크가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혹시 다른 거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도움을 받으시겠네요. 아니 그래요? 헬프미? 자. 무슨? 잘 머지를 퍼뜨렸네요. 경험치 가져갔죠? 어 건트롤 두 개 나쁘지 않죠. 슈먼도 이게 데몬에 비해서 워든 상대로 아크메지 체력이 빠지면 좀 피곤해지거든요. 그렇죠. 좋은 템입니다. 건틀렛이 웃긴 게 두 개 끼면 체력 150이에요. 진짜 와닿는 템이죠. 그러니까 힘 템이니까 힘 영웅한테 좋은 게 아니라 체력 템이라서 체력이 낮은 네, 마법 영웅들에게 좋은 템입니다. 자, 우리 끌고 와서 팜 하나 지우는. 자 이제 나갑니다. 아, 이게 항상 견제라는 건 딱 휴먼이 사냥을 시작할 때 자기가 깔끔하게 딱 파고들어야지 견제인데 지금 인피가 되게 잘해줬어요. 사냥을 멀티를 상하기 전까지 잘 밀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워제를 빨리 껴야죠. 와 여기 아처가 또 네. 정확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로라이아 조지현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다라는 그렇죠. 게 이게 지금 와 저 지금 어제 다음 어제 소환 만화 없나요? 이거 좀 아프겠는데요? 어 샷이 있어가지고 이거 휴먼이 먹는다 보장 없거든요? 소비마스크 헤로맵 자 이거 안 와닿지 않아요. 이게 웃긴 게 여기 몹이 은근히 남았을 때 약하단 말이에요. 오거 워리어들은 좀 데미지가 센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렙 펜나가 좋은 선택 같진 않아요. 그냥 확실하게 쉐스 하나하나로 잡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 저걸 스틸을 할 수가 없는데 펜나 스틸 할 생각인가요? 아 피셔틀을 다 지우지 이거 경기 원점이 와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워든을 선택을 했고 이렇게 흘러가면 워든으로 할 게 없다. 사실 데몬헌터를 아까 재경기하기 전에는 데몬헌터를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재경기를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워낙에 이거 흐름이 나한테로 오는구나 해서 워든을 한번 꼬았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워든은 쓰기 좋은 맵 있고 쓰기 어려운 맵이 있는데 네. 쓰기 어려운 맵에서 워든을 선택한 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잘하는 카드니까 장점 중에 하나가 워든이니까. 근데 뭔가 맞아떨어진 게 없어요 하나도. 네. 오히려 인피는 깔끔하게 사냥해냈고 이거는 진짜 저렇게 피 빠진 워든이 저기에 멀티가 지어지는 거를 눈도 보고 있어야 되고 뭐 지어지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소비 마스크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펜나 선택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고 맞아요. 약간 워든이 맞아 비명이 지를 때 다음 맵! 이러면서 좀 간 느낌으로 네. 좀 이거는 사실은 네. 뭐 1경기 때 인피의 지지보다는 좀 더 와닿는 지지긴 해요. 일부러 죽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지를 치기 위해서. 우리가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명분이 필요하다 아이가. 네. 그런 명분이 이제 워든이 죽는 명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4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리안베 홀스컵 결승전 로라 대 인피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